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이름하야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소방관님을 한분 만나볼 텐데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인 사이렌으로 올 한해 화제를 몰고 온 분입니다. 경북 상주소방서 소속 정민선 소방관님 모시고 겨울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뭐 살짝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인사할 때 얘기했지만, 예. 예. 또 이제 잘 그 화면을 통해서, 네. OTT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봤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렇게 막 거기서 너무 힘쓰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예, 예.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 아. 그런 얘기를 몇 백만 번 듣는 것 같다고. 예, 지금. 저 진짜 방송 나오고 나서 실제로는 왜 이렇게 작냐, 뭐, 왜 이렇게 조만았냐, 생각보다 왜소하다. 왜소하진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화면에서 그냥 아주 하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왠지 그렇게 사람이 커 보이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커 보이는 예. 느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안 그래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아.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예. 아니요, 저는 오늘 예. 너무 쪼만하셔가지고 제가 또 저는 화면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쪼만하셔가지고 약간 생각한 것보다 예, 예. 되게 이렇게 왜소하셔서 예. 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선 소방관님, 네, 좋았어, 잘했어, 아, 예. 예. 됐어, 우리 됐어, 됐고 자, 아 근데 오늘 그냥 복장을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뭐 정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 요거는 이제 기동복입니다. 기동복. 예, 예. 아, 오늘 기동복 차림으로 오셨어요? 예, 예. 이제 또 이제 출장을 달고 또 저희가 제가 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또 제복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이거 지금 근무의 연장이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 상주에서부터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아, 아니요, 저 밑에서 갈아입었습니다. 아, 차에서. 그죠? 예, 아, 큰일 납니다. 예, 예. 그죠? 이걸 예. 타고 여기 뭐야, 저 기차 타고 뭐 이렇게 오면 이제. 예, 아,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고가 났나보다. 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밑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저 이제 소방관님에 대해서는 또 사실 예, 그 영상에서 본 거는 약간 그런 모습들만 봤고 지금 그 개인적인 거는 잘 모르니까 우리 지금 몇 년 차 소방관이신 거예요? 아, 저는 20년도 7월에 임용을 했고요. 그래서 4년 차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 차.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중간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짬밥으로 따졌을 때. 아니, 뭣도 아니죠. 아, 그래요? 아, 왜요? 제가 이제 여기 계급을 달고 다니는데 네, 이게 그래. 제일 밑에 계급입니다. 아, 그래요? 한 개가 예. 아니고 두 개인데 지금 한 개가. 아, 두 개가 시작입니다. 아, 두 개가 시작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제일 밑이군요, 예. 지금. 그럼요, 그럼요. 아. 저, 예, 맞습니다. 보통 좀 중간급이다 하면은 몇 년 차 정도 돼야 되나요? 중간이라고 하면 못해도 아니 그래도 10년 넘게는 근무를 해야 아. 중간이라고 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중간이에요? 예, 예. 야, 두 개. 이제 조금씩 예. 세 개 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네 개 이렇게. 예. 예. 사실 이렇게 좀 이번에 좀 뭐랄까 그 뭔가 그 홍보하는데 뭔가 선양하는데 이렇게 좀 나서서 좀 일조하셨으면 예. 하나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벌써 그렇게 아, 영향이 예. 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의무 이렇게 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서 뭐 그런 거 했다고 뭐 자꾸 이제 뭐 아. 특진한다 뭐 상 준다 예. 포상 휴가 준다 예. 아이, 그런 거는 또. 받는 게 특별한 거고 그냥 전 제가 할 일을 했기 야, 때문에 제가 딱 느낌상 예, 그렇게 단순하게 휴가 몇 개 받는 그림을 보고 계신 게 아니고 크게 보고 계신 것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게 그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올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OTT에서 넥팅 땡플릭스 여기서 예, 방했던 사이렌 불의 섬이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뭐 강철 부대나 피지컬 백처럼 예, 나와가지고 소방관 이런 분들이 잔뜩 나오신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떤 건지 살짝 소개를 좀. 아, 그게 이제 그 그 5월달 말 해서 6월달까지 해서 방영을 한 건데요. 이제 예. 소방관, 그렇죠. 경찰, 군인, 스턴트. 운동선수, 경호원 이렇게 이제 6개 팀이거든요. 아, 강력하다. 예, 4명씩 6팀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서바이벌 형식으로 자기 직업 걸고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 아, 이거 함부로 또 스포일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또 아직 안 보신 얘기. 분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뭐 괜찮았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나오고 계시고. 예. 아, 지금 또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7626님이 내 고향 상주에서 오셨군요. 반갑고 감사합니다. 손녀딸이랑 밥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아, 이게 주변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 상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또 실시간으로 들으시고 또. 예, 예, 바로 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방서가 상주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주 소방서 저는 이제 함창센터에 근무를 함창.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근무 중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주변에 이제 출동 나오면 바로 출발하시는 네,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혜성 님은 민선 대장님 오늘 너무 이쁘요. 머리하고 왔나요? 라고. 예, 저 예, 윤민상님 예. 제가 또 맛있는 녀석들 오랜 팬이어가지고 아유, 또 예뻐 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또, 또 예. 우리 사이에 무슨 또, 예. 또 외소한 사람들끼리 예. 또. 예. 또 그렇죠. 우리 또 외소한 사람들끼리 예. 끝나고 예. 저랑 꼭 사진 찍어 가실 거죠? 아 예, 그럼요. 이제 외소하다는 예. 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나랑 찍으면 이제 기가 막히게 날씬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 얼굴도 조그만하게 예, 나와가지고 예. 사진 꼭 예. 찍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 소방관님을 오늘 모신 이유가 그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계절을 맞아서 꼭 알아둬야 할 화재 예방법 요걸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실제로 화재 발생 건수가 제일 높은 거는 계절이 겨울이죠. 무조건에 겨울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하죠. 출동도 당연히 더 많고요. 불 기본적으로 불을 많이 쓰는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화기 취급이 많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난방 기구 이런 걸로 화재가 제일 많이 실제로 나는 편이고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다 실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주택 화재나 뭐 그런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이 예. 가장 좀 예. 높습니다. 화재는. 예. 지금 아 이것도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혹시 이제 뭐 들으시는 분 중에서 아, 뭐 난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성 소방관 분이 나와 계신데 예. 우리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화재 불끄로 이제 출동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 예. 이런 것부터 지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 네. 사이렌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렇지요. 사이렌을 모르겠네. 보셔야 네. 알 텐데. 그게 뭐 지금 약간 솔직히 저도 그런 평가 있었어요. 아, 여성분은 예, 불 끄러 가는 일에는 거의 없다라는 예.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되게 많습니다. 그냥 항상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방 공무원 채용 자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네. 비율에 의해서 이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하거든요. 물론 이제 분야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화재 진압 대원이면은 여자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화재 진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얼마나 대충 비율이 얼마나 되는 여성 불 끄는 여성 소방관 비율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뭐 제가 아직 다른 시에 가서 근무를 아직 안 해봐서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예.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한 센터에 예. 세 팀 다 합쳐서 예. 한 명 정도 그쵸? 있습니다. 예. 불 끄는 팀이 세 팀 정도 있는 거예요. 예, 한 센터당. 아, 예. 거기에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 예, 뭐 맞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적긴 적어. 예, 많이 예. 적죠. 그렇죠. 예. 예. 뭐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채용 일단.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예. 없지 않다. 예. 예. 저도 그렇고. 예. 예. 굉장히 많습니다. 와, 지금 불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죠. 장비 다 착용하고 예. 들어갑니다.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소방관분들 진짜 약간 그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한 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진짜 제가 손꼽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소방관분들. 아. 예. 왜냐면 딱 그냥 상식적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일단 목숨 걸고 하는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도 뭐 월급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목숨 걸고 다른 사람을 돕는 예. 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진짜 이건 그런 정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거라서 맞습니다. 항상 진짜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자, 요런 분입니다. 자, 우리가 엄청난 분입니다, 지금. 예. 자, 우리가 계속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자, 우리가 좀 볼게요. 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게 지난 5년간의 산불 피해 면적이 여의도의 1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아, 산불 현장도 가보셨어요? 그럼요. 저 일단은 지금이 23년이니까 예. 22년도 그때 이제 울진 예. 산불이 그때 거의 한 진짜 10일 가까이 정도 아, 막 있지 여기저기서 않습니까? 다 죽다고 예, 맞습니다. 그때 그거를 시작으로 울진, 뭐 봉화, 군위 그 경북 지역에 이제 산에 산불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이제 저희는 이제 근무가 되면 예. 지원 출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근무 날 그쪽으로 이제 센터 출동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그쪽으로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근무 시간 24시간이니까 거기서 네. 밥 먹고 잠깐 쪽잠 자고 일하고 불 끄고 와. 거기서 대기하고 경계하고 지원 아. 근무를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와. 또 굉장히 춥고 배고프고 아, 밥, 배는 배고파 밥 안 줘요? 계속 움직이니까 배고픕니다. 아. 예. 밥은 잘 줍니다. 아. 근데 배고파가지고 와 그렇지. 예. 그래서 막 그냥 컵라면 같은 거 먹고 있으면은 그 아. 민가에서 예. 그 거기 주민분들이 막 김치도 갖다 주시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와. 받고. 와, 진짜 열악하네. 근데 이게 또 엄청 방화복이나 이런 또 복장이 그 자체도 화재 현장이라 덥지만 이것도 옷 엄청 두꺼워. 예,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와. 좀 추워가지고 일부러 아, 껴입는 아, 편이죠. 네, 일부러 입고 그래도. 있죠. 추워가지고. 아, 네. 야, 진짜 이게 야, 너무 힘들다. 이거 컵라면 하나 먹을 게 잘 없고 이런. 아. 아니요, 아니, 먹을 건 많습니다. 네. 아, 그래요? 먹을 건 많고 네. 컵라면을 또 먹는 겁니다. 아, 아, 오해가 있을 뻔했네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 잘 줍니다. 예, 또 예. 심창진님이 소방 경찰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처우는 너무 열악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소방 경찰분들 월급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이거 저도 공감하거든요. 이거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맞아. 우리 소방관분들 경찰분들 월급 더 주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얼마 전 꽤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조금은 네. 올라갈 것 같습니까? 매년 아주 조금씩 그 이제 호봉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오르기는 오르는 상태. 예, 그리고 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도 그래도 예 많은 이제 직원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정말 옛날에 비하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지금도 예. 모자라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예. 그런 소리를 듣고 좀 개선해 나가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일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정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그런 복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배고파서 좀 더 드시는 건데 컵라면 말고 컵라면도 좀 작은 거 말고 큰 사발로 좀 이렇게 될 수 예. 있게. 아, 예, 그럼요. 예,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계속 걸로. 큰 걸로. 예, 예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가. 예. 자, 여러분들도 혹시 화재에 대해서 이 궁금한 점, 예, 관련된 궁금한 점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예. 예, 이걸 듣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훌륭한 노래죠. 방탄소년단 노래인데 제목이 이게 이 노래가 저희 이제 경상북도의 예? 화재 출동 벨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원음이 이제 나오진 않고 그게 약간 이제 각색이 돼서 약간 좀 국악 버전으로 각색이 되는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제 반응하는 노래인데 이게 사이렌에서 나오는 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면... 화재 벨소리입니다. 아, 출발할 때요? 예, 맞습니다. 위용 위용이 아니라 아, 그 이제 예, 그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 있다가 화재라고 이제 출동 딱 지령 내려올 때 나오는 원음 원곡이라 가지고 예. 야, 얻어 걸렸네 우리 오늘. 자, 이거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저희는 2부로 출동할게요. 지식 탐구 식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리필 정보쇼. 여러분은 지금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술을 배워보는 시간 바로 배움의 민족 족족족. 자, 오늘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소방관이시죠. 정민선 소방관님 모시고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간에 지금 저하고도 단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아, 물어볼 게 너무 많고 예, 요즘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문자도 와 있습니다. 지선님이 말도 재밌게 잘하시네요. 크크크라고. 예. 아니 진짜 원래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방송 출연 이후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저는 말을 예.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막힘없이 줄줄 하고 계신데 거의 연예인이잖아요 지금. 편하게 예. 해주시니까 제가 그리고 또 예. 이제 뭐 이런 거 설명하러 왔으니까 예. 좀 신뢰감 높게 말씀을 역시 드려야. 아, 설명감과 예, 직업 정신. 달고 왔으니까. 네, 예, 달고 왔으니까 또. 아, 그럼 만약에 사복 입고 그냥 나오면 조금 달라지나요? 아, 아니 그래도 이제 본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역시. 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또 장정선님이. 소방관님들도 단악가를 쓰시나요? 말투가 군인하고 비슷해요? 라고 보내셨어요. 웬만한 데는 다 아직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찰, 군인 뭐 다.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예,
뭐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조직 사회에서 말을 쓰다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말을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맞습니다.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식사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식사하십시오 하고 군대 같이 돼 있긴 하네요 말투가 약간 사무실에만 맛있게 드세요 뭐 이 정도인데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조직 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쓴다 느낌이래요. 자, 4983님 거 문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 차량 운전 요원에 임명됐다고 들었는데요. 기분이 어떠세요? 야, 아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잘 오피셜은 아니다.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제가 감히 어떻게 처음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 그리고 요 사실은 이제 이제 기사도 있고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아, 이거는 뭐 저는 근데 이거를 뭐 나 이래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뭐 운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시키는 거 다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뭐 나는 못 하는데 나는 뭐 난 이거 뭐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다 해야 됩니다. 뭐 특별할 게 없다 오히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당연히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답니다. 4983님. 이런 분입니다. 자, 김미나님도. 방화복도 무겁고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힘들 텐데 체력이 진짜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화복은 안전은 한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곳은 차라리 이제 낮을 테니까 그런 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저희는 이제 탑승을 안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희는 이제 15층 정도 높이에 화재가 났다고 가정을 하고 풀 세팅을 한 상태에서 15층까지 호스를 펴고 한 이제 끝까지 전개를 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풀 장비 다 갖추고. 다 갖추고. 산소통 메고. 맞습니다. 이게 몇 킬로나 돼요? 보통은 다 갖추면 이제 헬멧까지 다 쓰고 나서 다 착용하면 보통 한 23에서 25킬로 정도. 그냥 쌩 군장이네 그거. 그렇죠. 그리고 개인 장비까지 다 달면 계속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뭐 호스 가방 들고 뭐 또 들고 가고 하면은 더 무겁습니다. 와. 견뎌야죠. 제가 그 다른 데 컨텐츠에서 그 아파트 그 한 17층 뭐 이 정도를 그냥 운동복 입고 걸어 올라가는 거를 찍었거든요. 힘들다고 겁나 짜증냈거든요. 아,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아니 내가 해봤는데 17층도 힘든 게 맞아. 17층인데.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17층, 15층 정도를 그냥 장비 다 차고 그냥 불끌 뛰어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화재가 났고 이제 구해야 할 요구조사가 있으면 그렇지. 저희는 뭐 힘들어서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아, 왜 하자. 좀 쉬었다 가자. 이게 없습니다. 와, 그게 그 되는 해야죠. 할 말이 필요 없어.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칠 수 없다. 맞습니다. 내가 지칠 수는 없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제 겨울철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재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따다옹. 화재 위험 3대 전기용품. 3대입니다. 전기 히터, 전기 장판, 전기 열선을 조심하자. 기본이죠, 기본. 너무 기본이죠. 전기 히터가 특히 위험해 보이고. 다 위험합니다. 다. 전기 장판, 전기 열선, 잠깐만요. 전기 장판을 알겠는데 전기 열선은 뭐에 쓰는 거죠? 전기 열선 보통 이제 겨울에 한파 때문에 이제 동파 방지 위해서 배관에 이제 설치하는거나 뭐 농업용 비닐하우스 뭐 이런 데다가 좀 감아놓는 그것 때문에 화재 많이 나죠. 고온재. 그건 또. 특히나 이게 전기 장판, 전기 히터는 그나마 집안에다 내 옆에 두고 쓰는 건데 이거는 저쪽에다 해놓고 그냥 불 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비닐하우스 화재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화재들이 그렇게 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장판, 전기 열선 이거 말고 전기 히터 이거가 또 이제 우리 같이도 불 많이 나는 건데 주범이죠, 주범. 전기 히터, 전기 장판 어느 게 더 저는 제가 경험한 바 전기 장판이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거 이불 밑에 그래서 불 나는구나. 전기 장판 보통 이제 그냥 이제 접촉 불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화재가 나고요. 그냥 접촉 불량으로 그냥 지 혼자 꽂혀 있다가 지 혼자 불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콘센트 관리가 잘 안 돼 있다든지 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새는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라텍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라텍스랑 같이 장판이랑 사용을 하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라텍스가 불이 잘 붙어요? 라텍스 자체가 이제 고무 성분이거든요. 고무 성분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녹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연성 가스도 굉장히 유독한 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라텍스 같은 경우에 막 구멍 막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거 벗겨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거 공기 구멍이 많아 가지고 열을 거기 안에다가 다 가둡니다. 오. 그 성질 자체가 그래요. 오. 그래 가지고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 열이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을 가둔 게 하고 있으면 아,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화재 위험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같이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아, 라텍스 매트 깔거나 예. 베개 거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딱 불나기 좋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기장판이 아직 식지 않았거나 뭐 꽂아놓은 상태로 접는다든지. 아하. 전기장판 자체가 그 안에가 온통 열선이에요. 온통 그렇죠. 전기 열선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접히고 뭐 이렇게 찢어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끊긴다든지 접촉 불량이 아~ 일어난다든지. 그러겠네. 화재는 금방입니다. 뭐 아 맞네. 무슨 저 이어폰 줄이나 그 코드 예. 줄 이렇게 피부 까지는 것처럼 예, 이렇게 예, 돼갖고 예. 거기서 틱 하고 바로 올라는 거. 아, 그래서 맞네. 보관도 굉장히 잘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아하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튼 겨울철 용품들 예, 전기 히터, 전기 장판, 전기 열선 조심하시고 온수 매트는 그럼 추천인가요? 그래도 온수 매트 쓰는 게 더 네. 나은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취향껏 네. 해서 화재가 네. 안 이렇게 예방하는 거에 중요한 거니까요. 어. 온수 매트. 온매트는 그럼 예. 온매트. 아 좀 예, 죄송합니다. 자. 자, 두 번째 화재 예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등산객 실화와 쓰레기 소각을 주의하자. 어, 등산객 실화와 쓰레기 소각. 뭐 산 관련된 것 같은데 등산객 실화가 뭡니까? 어, 요새 이제 네. 날씨 좋잖아요. 네. 단풍이랑 은행이 저도 아까 여기 오는데 네.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최고지 지금 단풍놀이. 예, 그래서 예. 많이 등산 가시니까 엄청 가시죠. 단풍놀이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산불이 그렇게 납니다. 예? 이제 담배꽁초. 아하. 안 됩니다. 산에서 이게 예. 큰일 나려고. 그리고 뭐 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 너무 아쉽지. 우리 라떼는 어렸을 때는 우리 다 해먹고 그랬지만 아, 그럼요, 세상이 그럼요. 바뀌면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일 나는데 해먹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무래도 담배꽁초로 인한 담배꽁초로 그, 많이 안 되는 예, 거야. 그 실화에 인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야, 여러분 혹시라도 예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예, 산에서 담배꽁초는 거의 주유소 담배꽁초나 마찬가지 아, 개념인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새 또 예.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니까. 무조건이죠. 아유, 큰일 나는. 그리고 쓰레기 소각을 주의하자. 쓰레기 소각? 아, 이 쓰레기 소각. 이거는 전문 업체에서 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쓰레기 소각 관련해서 전국에 계신 소방관들이 예. 하루 종일 출동 나갑니다. 무슨? 이제 멀리서 이제 이게 산불이 워낙 크게 나다 보니까 이제 네. 산불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 소각을 하시다가 산불로 옮겨 붙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어, 예, 요새, 그리고 이제 봄철이 나중에 산불철이 되면 정말 하루 종일 네. 앉을 새도 없이 출동 나갑니다. 아~ 노인 신고, 진짜로 화재일 경우 정말 다 합쳐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이렇게 저기 이거 모아놓고 그냥 태우는 경우에 분들. 예, 맞습니다. 저쪽에다가. 그랬는데 그게 연기가 제법 나니까 뭐 비닐가 들어섰겠으면 막 시커멓게 올라오니까. 예, 예. 어, 저기 뒷동네 저기 불안해 예, 이렇게 되고. 그냥 막 이제 하늘 막 이제 마을 전체를 덮거나 까만 연기가 이러면 이제 그 정도로까지 되와요. 예, 신고하시죠. 와. 지나가다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고를 그건 나 같아도 하시죠. 근데 그 정도로 태우면 하면은 뭐라도 신고는 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태우면 안 됩니다.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철이 되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쓰레기 소각 하지 마라. 아. 하면 안 된다. 아, 불법입니까? 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인할 만한 이제 뭔가를 네. 소각을 한다. 그럼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따로 하세요. 그렇게 아.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가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또 다 그럴 수는 없지 뭐 동네 저기끼리 네, 조심해 주세요 하는데 네, 그럼 근데 어, 그러니까 예, 또 다음에 또 그러지 예. 네, 그래서 아, 굉장히 예, 안 바쁩니다 됩니다. 네, 여러분 불법입니다 예 드레기 저기 뭐야 드레기가 쓰레기 절대 그 저쪽에서 그냥 대충 태운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등산객, 어, 그렇죠. 등산객의 실화, 그러니까 이게 실수해서 불나는 거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이거 뭐야.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있긴 하네요. 쓰레기 및 농수산물 불법 소각 행위하면은 과태료가 100만 원 이하. 예,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예.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 소각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 안 되지 예, 절대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저기 살짝 얘기했던 거 제일 요즘에 뭘로 불 많이 나냐 그랬더니 아 예 화목 보일러. 네, 예, 화목 보일러는 예, 처음 들으신 것처럼 아마 처음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 화목 보일러라는 게 이제 나무를 원료로 네. 떼서 이제 보일러 이런 방식으로 하는 화목 보일러. 구들장에 이렇게 예예 맞습니다. 막무대에서 들어가게 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연통 이렇게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를 원료로 이제 하는 네. 건데 그걸로 인한 화재가 네.
정말 많아요. 집을 홀랑 다 태워버리신 분들도 많고 그걸 제가 우리 나 어릴 때 그 학교에서 하던 그 연통 그거 나무 때든 그거 그런 거예요? 아예?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아... 예, 나무를 원료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걸 집에서 하고 있다? 예, 이제 바깥에 그 보일러 실 같은 게 따로 이제 구비가 돼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하는 보통 뭐 이제 월 어. 이게 나무를 엄청 많이 넣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 이제 굴뚝 네. 연통에서 나는 네. 그런 불씨 같은 게 네. 바람에 많이 부니까 바람에 어. 날려서 어디 산으로 튄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타고 남은 제가 계속 남아있다든지 하는 경우로 정말 소중한 내 집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요 근래는 이게 제일 많으셨나 보다. 그거는 요 근래뿐만 아니라 그냥 평생 제일 많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계속. 아, 이게 늘 그려왔대요? 예,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가지고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화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많이 걱정이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조심을. 그쵸? 예,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뭐 작년 기준으로 제가 이제 갔는데 화목 보일러 그 연통에서 네. 이제 불씨가 뒤로 튀어 사찰 네. 뒤로 튀어가지고 어이구야. 그 뒤에 대나무 숲이 싹 다 화재로 불바다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찰은 당연히 안 탔나 봐요. 예, 네,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빨리 도착하니까 다행히도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런 거 설치하실 때도 좀 네. 이렇게 그런 데서 좀 멀리 가연물이랑 한 진짜 한 2m 이상은 막 떨어져야 되고 그런 네. 또 법도 따로 있어요. 그런 지키셔야 될 게. 아, 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요즘에 캠핑 많이 가잖아요. 아, 예. 캠핑 이것도 불 많이 나겠는데. 캠핑 뭐 텐트 안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 그렇죠. 또 가스 관련한 뭐 사건 사고도 많고요. 거기서도 불 핀다고 막 잡히니까 밤에. 예, 조심하셔야죠. 그거 다 불을 튀길 수도 있고. 네. 예. 그냥 켜놓고 야 꺼지겠지 하고 자다가 불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예. 이제 야외 활동이 많아지니까 네. 캠핑 다니시는 뭐 야영장 그렇죠. 뭐 이런 데에 저희가 예방 순찰을 정말 많이 나갔어요. 계속 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아, 평상시에 출동 아니어도 계속 그거 돌고 예, 있고.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 떼는 거 불 많이 난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화재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차량 1소화기.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자. 아, 소화기. 예. 오, 차량용 소화기. 오, 내 차에 소화기 있나? 없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있으셔야 됩니다. 살 때 들어있지 않아요? 아, 주는 데도 있는데요. 네. 보통 없죠? 없어요? 예, 주는 데도 있는데 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없나 봐. 없나 봐요. 이거 불법이에요? 없으면? 아, 지금 이제 제가 네. 알기로는 내년부터 네. 네. 이제 법제화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인승 이상 차량에 이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예. 이제 법이구나. 의무. 예. 아, 그리고 또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 예, 요게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한꺼번에 딱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 네. 이 주방에서 이 식용유 네.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도 뭐 정말 많이 나가는데 주방에는 그냥 우리 이렇게 비치돼 있는 빨간색 그 이제 큰 소화기. 그런 소화기도 괜찮죠. 네. 없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렇죠. 이제 K급 소화기라고 해서 K입니다. 키친 예 줄임말 해서 K급 소화기라고 하는데 주방 화재용 소화기입니다. 주방 화재용 소화기. 예,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를 해놓으시면 돼요. 저희 네. 그냥 물어보잖아요. 쉽게 뭐 이렇게 기름 뭐 하다가 화재 났어. 그럼 뭘로 꺼? 이러면 물 갖다 부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기름이니까. 안 되는데 그 긴급하면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겠다. 예, 당황하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소화기를 비치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왜 K급 소화기가 따로 있냐. 네. 이 K급 소화기라는 게 왜 있냐. 이제 보통 그냥 그 비치돼 있는 분말 소화기보다 그 K급 소화기라는 게 강화액이라고 해서 분말 말고 그 특화된 그 이제 소화액이 들어있어요. 기름에도 예 기름 화재에 적합한 그 이제 소화액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식용유 화재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식용유 자체가 발화점이 한 막 400도 정도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불 났다 해서 물 부으면 물은 몇 도에서 끄습니까? 100도요. 그렇죠. 그러면은 400도에 물을 부으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아 뜨거운 물이네 그냥. 예, 그냥 이제 바로 증발이겠다. 예, 바로 증발해서 외부에 기름이나 물이 섞인 이 수증기가 다 튀면 이제 화상 입는 거고요. 와. 당연히 큰 폭발이 일어나고요. 무서워. 예, 그래서 이제 물 부으면 절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높은 그 400도 발화점이 400도 되는 그 식용유 화재를 막기 위해서 요 액을 네. 사용을 하면 재발화 방지를 위해서 약간 비누 거품처럼 비누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누 거품처럼 그 이제 막을 생성해 가지고 그런 원리로 불을 소화한다.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런 소화기 쓰는데 실제로 유튜브도 찾아보시면 네. 그냥 분말 소화기랑 K급 소화기를 기름 화재 해 보면 그 K급 소화기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소화기도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럼요. 이왕
아니면 K급수화기. 예. 어, 그거는 좀 크기가 좀 작고 좀 달라요? 아,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아, 종류별로 다 있고. 예. 어, 이거 검색하면 뭐 지금 뭐 어디 저기 뭐야 땡팡이나 뭐 어디 땡이버 이런 데 검색하면 다 팔고 있고 그런가? 그럼요. 사세요. 어, 야, 여러분 무슨 이거 무슨 사세요? 야, 이거 여러분 겨울 맞이해서 지금 이제 들으신 분들 사십시오. 연말을 맞이해서 또 이 작은 예. 지금의 에, 그걸 뭐 알아서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재산을 구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와. 자, 그리고 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방용 소화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 소방관님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소소심을 꼭 알아둬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소소심은 뭐예요? 소소심 한 번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 되게 소심한 사람. 아 아닙니다. 소소심 어 되게 네. 이제 홍보가 많이 됐는다고 생각했는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게임하는 죄송합니다. 예. 안 됩니다. 소화기 예. 그리고 소화전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라고 아. 하는데 소소심 외우기 예. 쉽지 않습니까? 어 소화기 예.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게 이제 아~ 무조건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네. 국민 상식입니다. 소화기는 비치를 좀 하고. 네, 맞습니다.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 네, 그 외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벽에. 네. 그게 옥내 소화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거는 물론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네. 이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소방 설비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열면 이제 호스가 적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밸브를 열어서 그 호스에서 나오는 압으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게 예, 벽에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게. 예, 일반인들이 쓰는 장비입니다. 아, 그거 소방관분들이 이렇게 급할 때 쓰는 거 아닌가? 저희도 쓰지만 저희도 화재 출동하면 쓰지만 네. 일반인들이 초기 진압을 위해서 아. 가장 먼저 쓰라고 돼 있는 소방 설비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 어디 있는지 좀 뭐 그런 거를 체크해야겠네요. 당연하죠. 그 내 아. 직장에 내 집에 도대체 어. 어디에 있는지 소화전이. 그리고 열어서 거기 안에 호스는 제대로 있는지 관창이 아.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 이 뉴스 봤어. 어떤 말입니까? 소화전 예. 그 아파트에 그 비치가 돼 있는데 디자인 안 이쁘다고 색깔 같이 칠해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예. 어, 나 이 뉴스 본 적 있어. 아, 이것 때문에 예. 말이 많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절대 보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민감한 이거 예, 저기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예, 이게 좀 그렇다라는 뉴스를 근데 아파트 사는 분들은 또 이게 너무 미관상 이것만 빨간색이고 다른 거랑 안 맞아서 아 이것도 그런데 아 당신의, 제일 먼저 눈에 띄게 찾아야 되고 눈에 띄기도 전에 그게 어디 있는지 항상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눈에 띄게끔 해놔야 그치. 되는데 그렇게 색깔을 같이. 당신의 집은 불안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재산은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그게 그때 그 소화전 하나가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구한다. 맞습니다. 그건 안 된다. 예, 예 맞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색깔이 같이 네, 자. 이거 내가 어디 동행할 때 나갈 수가 나도 내 집이 아니어가지고 예, 아, 예, 아셔야 됩니다. 자, 김민수님께서 아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 아파트 화재는 문어 발식 콘센트 때문에 불이 자주 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멀티탭을 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이거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직접적입니다. 집에 컴퓨터랑 게임기랑 온갖 기계로 해갖고요. 예. 난리가 아닙니다. 뒤에 전선들이. 문어 그 자체입니까? 뭐 어우 뭐 거기 뭐 거의 뭐 낙지 뭐 문어 뭐 저기 아, 뭐 거의 수산물 시장이에요. 예. 아 수산물 시장. 네, 난리 났어요. 예. 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제가 네? 알고 있는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이 전기 용량이라는 게 다 있어요. 멀티탭은. 그렇죠. 당연한 거지만 그 허용 전류. 그렇죠.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 멀티탭을 살 때 다 써져 있습니다. 그 잘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또.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아. 그거 다 써져 친절하게 그렇게 써져 있는데 아. 그걸 보고 되게 다 몇 군가 몇 구멍 몇 개인가 이거나 보지 뭐. 아, 안 됩니다. 아. 그 이제 보고 거기 네. 보면은 뭐 네. 최대 어느 몇 와트 사용해라. 아. 뭐 아니면은 아. 과부하 시에는 뭐 이건 차단되는 그런 콘센트다. 아니면 아. 그런 기능이 없다. 뭐 아니면은 뭐 요거는 어느 정도 위에 그 이제 허용 전류 넘어가면 다른데 벽에다 꽂아 사용하라. 뭐 되게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보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예, 요거는 어디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콘센트에 먼지 있지 않습니까? 예. 먼지 청소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거기서 불난다면서요? 그럼요. 조그맣게 틱해가지고 이렇게. 그럼요. 그 먼지는 건조하지 않습니까? 예. 건조한 먼지가 계속 쌓이고 아하. 그리고 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실내외 온도 차가 있다 보니까 습도가 계속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먼지가 수분을 머금어서 거기다 전기 꽂는다? 그러면 이제 뭐 찍 아. 바로 그냥. 그런 경우에도 하지 말라. 아, 전기 오르는 거예요, 내가? 전기가 이제 통하기도 하면서 네. 뭐
뭐 단락이 단선 단락 이루어진다든지 아. 그렇게 화재 위험도 있죠. 아 그냥 제 얘기네요 다. 아, 예. 먼지구덩이에다가 수산물 시장에서 예. 이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있습니다. 저도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알아서 예. 그 킬로와트 수랑 이런 거 높은 거 예. 되게 높은 거에다가 차단되는 거를 좀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또 이게 컴퓨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전력이 딸리면 이게 안 돼가지고 예, 예. 알아보다 보니까 비싸고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요새 예.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시면 조금만 뭐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면. 예. 자, 오늘 두 개 사세요. 여러분들 자, 두 개 사세요. 네, 아까 했죠. K식, K식, 식이죠? K급. K급. 예, 주방용 K급 소화기. 그 다음에 저기 멀티탭. 멀티탭 좋은 거. 예. 그거 비싼 거. 비싼 거 사야 돼. 그게 좋아. 적당히. 예. 알아보셔서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광고 듣고 와서 예, 마지막 또 인사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자, 오늘 우리 소방관님 모시고 정말 너무 꿀정보를 얻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지금 또 2799님이 저 대신 그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오늘 라디오 출연한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2799님이. 아, 예. 이게 예. 생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긴장했었는데 긴장을 안 하게 너무 예.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아유. 무슨 소리?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거의 뭐 방송인이 왔는데 뭐 거의 뭐 예. 소방청에서 지금 방송인 그거 소품이죠. 본거 개콘 때 입어본 것 같은데 우리. 아닙니다. 여기 딱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그래서. 예. 일단 뭐 약간 이제 또 이런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아유. 계급 달고 일하지만 예. 그래서 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네. 내 집이고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 조금만 겨울철에 화재 위험에 대해서 예방을 좀 해주시면 예. 전 국민이 또 우리 소방관 분들이 좀 편안하게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예. 너무 뜨거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 정도만 그럼요. 우리가 따뜻한 겨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우리 정민선 소방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혹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예,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